네, 렉시틴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렉시틴이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시틴은 대표적으로 달걀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가랑빛의 지방화합물입니다. 레시틴은 콜린, 글리세롤, 인산, 지방이 결합된 양친매성 분자입니다. 레시틴의 구조는 위와 같이 생겼으며 이를 기준으로 친수성과 친유성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레시틴은 1846년에 시어도르 고블리라는 과학자에 의해 계란 노른자에서 발견되었습니다. 이 레시틴이라는 단어도 달걀 노른자를 뜻하는 레키토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. 레시틴은 동식물에서 발견되는 인지질의 한 종류이며 뇌에서 이용하고 영양 흡수와 노폐물 배설 등 기본적인 대사에 필요하며 우리 몸에서도 생성되는 물질입니다. 레시틴은 지질에 인산이 들어있는 인지질로 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유화 기능이 있어 베이킹이나 요리 시 유화제로도 사용이 됩니다. 이 유화를 이용하는 마요네즈나 드레싱은 찬과 소금이 있어야 하며 유화성이 더 극대화되므로 달걀에 식초와 소금을 적절히 넣어서 만듭니다. 레시틴의 이러한 유화성은 지용성 비타민인 ADEK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. 레시틴의 효능. 뇌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신경물질인 아세틸콜린이 필요한데 아세틸콜린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치매 증상 개선과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. 친수성, 친유성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 콜레스테롤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간에서 만들어지는 HDL 수치를 증가시키고 혈관에 붙은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. 레시틴은 심장 건강 개선에도 좋습니다. 콩에서 추출한 레시틴은 고혈압이나 심장병 발병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좋습니다. 또 에너지 생성과 인체 대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컨디션 개선에도 좋습니다. 콩은 소화가 오래 걸리는 편인데 콩 섭취 대신 레시틴 보충제로 보충하면 좋습니다. 특히나 채식주의자의 경우 육류를 섭취하지 않아서 대두로 만든 레시피 보충제를 섭취함으로써 부족한 레시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. 레시틴의 유화 기능은 장의 점액을 개선하여 소화 과정을 더 쉽게 만들고 장벽을 음식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. 레시틴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 스킨케어 제품이나 연화제로도 사용이 됩니다. 이외에도 갱년기 증상 완화, 성기능 향상, 스트레스 해소, 암 예방 등의 효능이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레시틴의 종류, 어떤 게 있을까요? 레시틴은 동물성, 식물성이 있는데 동물성 레시틴은 달걀, 생선, 성게와 같은 해산물과 동물 간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식물성은 콩, 옥수수, 해바라기, 브로콜리, 콩나물 등에 있습니다. 단백질 보충제에 쓰이는 레시틴은 대두레시틴이며 종류는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레시틴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레시틴을 선택하면 됩니다.
레시틴 섭취 시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레시틴의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은 거의 보고된 바가 없고 안전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다른 의약품과 같이 섭취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일부 사람에게는 과다 섭취 시 설사와 복통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레시틴의 권장 섭취량. 그렇다면 1 권장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? 제조사마다 권장되는 용량은 500에서 7500mg까지 다양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권장 섭취량은 없다고 합니다. 정해진 권장 섭취량은 없지만 계란과 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레시틴 보충제의 종류를 확인하고 주의하여 섭취해야 합니다. 레시틴은 지용성이므로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에 섭취할 때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. 오늘은 레시틴의 효능과 부작용, 섭취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나에게 맞는 레시틴을 잘 선택하여서 복용하시고 모두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e truth.